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날 대하여서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이 규례로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자.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다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에 뭐라 그러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마지막 명령으로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지금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큰 글씨로 썼어요. 무슨 글씨? 새 사람이 돼야 될 거를 큰 글씨로 써서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명령이에요, 명령. 경고예요, 경고. 명령이라고 그러면 좀 실감이 덜 나시니까는 경고. 왜 경고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명령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듣고도 한쪽으로 흘리시더라고요. 경고라면 어떡하겠어요? 두려워서 긴장하면서 아마 들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당연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누구냐? 에베소 2장, 나는 여기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 4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이 구습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내가 그동안 살면서 살아온 옛 습성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옛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이 마귀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서 이전에 살아왔던 걸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 길을 간다면 마귀를 따라 사는 자라 이거예요. 예. 네. 또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으세요? 너무나 많이 받죠. 근데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멘으로 순종을 안 한다면 아직도 내 안에 불순종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는 많은 분들이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근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여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걸 계속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계속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게 하는데 이게 내 안에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서로 대적하여서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옛생각 벗어버리세요. 그동안 여러분을 지배했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래야 돼. 등등 내 나름대로 어떤 룰을 만들어서 내 삶의 어떤 방식을 만들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갔던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만든 내 방식인 거예요. 버리셔야 합니다. 내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내 습관 버리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분명히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거든요. 벗어버리면 완전히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3절로부터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부터 우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자라.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머리가 거룩하고 몸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요? 내가 세상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산으로 들어가서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회개할 때 거룩함을 입어요. 매일매일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회개할 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를 한번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회개할 거리가 있는 건 뭐냐면 자꾸 내가 옛 생각을 따라가고 옛 마음을 따라가고 옛 구습을 따라가니까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안 돼. 하고 내가 정한 내 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 정말 다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은 내 것은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이 주신 대로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주님이 주신 대로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불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으로 살았으니까 불순종을 아주 심하게 했어. 부모 말에 불순종. 그게 아주 삶에 아주 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불순종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한 삶을 사니까 불순종하는 거 없어 라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을 한다면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거 명령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여러분 그냥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고 그 안에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 근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입으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될지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의와 불의를 가르쳐놓거든요. 말씀이 여러분한테 오면 뭐가 갈라져요? 빛과 어둠이 갈라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과 땅에 있는 말씀이 갈라져요. 나는 이때까지 땅의 것을 배웠고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을 만큼 여러분의 귀는 항상 어디에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의 말에는 닫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귀가 열려진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가 열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이걸 매일매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게 무엇인가?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의롭다 함을 얻고 의로 사는 것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건가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옛 생각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옛 구습이 날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만든 나라는 사람의 어떤 틀을 내가 고수하고 있으면 이것은 나는 죄의 사람으로 죄에게 종노릇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틀이 다 깨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여러분의 틀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틀을 다 갖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그 틀을 안 깨시려고 하시는지 그거 다 깨트려야 돼요. 이게 깨져야 다른 사람하고 융화가 되어져요. 각각의 자기 틀이 있으니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틀이 다 깨지면 둥글둥글해져서 누구하고도 다 어울릴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내가 친해진 사람하고 지금은 친하지가 않다.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내 안에도 있고 그 사람 안에도 있어. 그러니까 같이 꼭짝이 맞았어. 이게요, 초록은 동생이라고 이 같은 영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게 되어져요. 만나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이제는 내가 왜 멀어졌냐. 나는 이제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하고는 이제 멀어졌거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불순종하는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같이 친해질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엔 친했는데 이제는 왜 안 친해질까? 이거 뭐가 잘못됐나?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때 다시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짝하지 말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에게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따라가서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 생각의 지배를 받은 세워진 사람이거든. 나의 옛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거든요. 내 옛 구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버려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하고 난 안 맞아. 그거는 옛사람에게 아직도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되니까 옛사람, 옛생각, 옛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새 사람으로 생각도 하고 새 사람으로 마음도 갖고 새 사람으로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겠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성령으로 같이 있으면 얘기가 잘 통하겠어요, 안 통했어요? 잘 통해요. 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런 사람들끼리는 입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 살리는 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을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말하기를 분명히 그랬죠.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합하여 나도 장사되었다. 나는 죽었다. 죽었으면 옆에서 아무리 찔러도 아야 소리 안 내요. 근데 찔렀다 하면 그렇게 아야 소리를 지를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죽었어요. 새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장사된 사람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 4절 끝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가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산자가 되어져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 입술의 말, 행동 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 5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고. 여러분을 그러면 보면 부활 생명만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부활한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마치 부활한 자처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누구만 나타나? 예수님의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 같이, 거룩한 모양만 갖고 있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똑같이 그거를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랬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모양은 참 경건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서 사랑과 빛이 나타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해서 나는 이제 거듭났어요 라고 말을 해요. 거듭나셨으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생명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말 보기 힘들어요. 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만들어 가실 거거든. 단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변화된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은 뭐예요? 내가 항상 십자가에 죽었나 안 죽었나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십자가에 죽은 상태예요. 옛사람은 죽은 상태고 새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절대 불순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렇게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자.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옷이 보이죠. 몸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 몸일지라도 주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면 몸이 가려져서 우리에게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만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껍데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도 보시기 때문에 심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심령의 것이 바깥으로 다 나온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는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보이죠.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눈이 떠지면 그게 다 보이는데
서로 소경들은 서로 몰라가지고 서로 죄를 지으면서 서로 자기네들이 옳다 그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도 죄를 짓고 너도 옳지 않으면서 그렇게 죄를 지는 사람도 옳다 그러는데 서로가 소경이니까 여기가 서로 검은 게 묻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쁘다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면 말씀 안에서 눈이 밝아져서 뭐가 불의한지 뭐가 의로운지를 분별해서 알게 되어져서 그 의를 따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불의를 해도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불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의를 가야 되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자꾸 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옳게 보이려고 해요. 여러분 안에서 심령은 아닌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입의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보이려고 하면 이거 다 뭐예요? 거짓이죠. 하나님이 이건 보실 때 가증하게 보세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거든. 심령이 더러운데 심령이 가증한데 겉으로는 뭔가 믿음 있는 척하고 입에서는 믿음의 말만 해요. 이 사람이 뭐야?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이에요.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은 억지로 갈라디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유를 말하는데 보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뭘 하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안 받으려고. 교회에서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길을 안 가. 십자가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 날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사람은 여전히 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 이게 뭐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 근데 목사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은 거야. 그리고 이걸 말하면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옳은 것처럼 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많이 하게 해요. 교회는 많이 생기고 많이 번성케 되어지고 큰 대형교회도 세워지고 뭔가 참 그럴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약속이 할례예요. 그게 표징이고 이스라엘의 표징이기 때문에 절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지를 않나,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지를 않나, 할례를 안 받아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를 않나,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나, 이거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만 가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서로 우리도 할례를 받자.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걸 우리도 해서 이 박해를 면하자. 이거거든요. 십자가만을 증거해 보세요. 계속 외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실 겁니다. 왜 박해 받겠어요?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나 박해 안 하죠. 근데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여긴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숫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할례를 전하는 것은 박해를 받는 것을 면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네들이 옳다함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할례를 받게 하여서 자기들이 옳다고 인정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기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아 요 말은 없죠.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3절에 말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할례를 받으면 율법도 다 지켜야 되잖아. 근데 율법은 안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할례만 받으라 그러는 거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다듬대서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17절에 뭐라 하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이 옳다 인정을 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지. 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데 이 사람은 소수야.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았어. 이 숫자가 많아져. 그럼 말한 사람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설교가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엘리야 시대 때 이사벨이 인정을 했어. 누구를?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숫자가 몇 명이었죠? 400명, 450명. 합해서 850명. 엘리야는 인정을 안 했어요. 엘리야 하나였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증거해달라.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고 하루 종일 주문을 외워도 하나님이 아무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엘리야의 말에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디에? 심령이 없으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내가 하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는 게 아니면 안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물질에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면 받으시지만 내가 뭔가 물질을 들여서 칭찬받고 물질을 들여서 목사에게 인정받고 뭔가 사람에게 의지되려고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교회는 배부르게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을 하느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할례를 내가 몸에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가져야 돼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찾아보세요. 이 옳다 인정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해줘야 되거든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물 세례를 하든 침례를 하든 의식은 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라는 나의 고백이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의식인 거예요. 하지만 공포하는 의식을 잘 참여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심령이 할례를 받은 자냐 그거는 사람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을 입은 심령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라. 그럴 때 유대인이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을 받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한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옛사람은 죽은 사람. 반드시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우리 입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안 죽었으면 열심히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는 말, 내가 이렇다라고 배운 거 말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거 아니면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줘서 말씀하고 비춰서 입증이 될 때 이게 확실한 거지.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내가 복음 참 많이 말해요. 내가 깨달았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했대.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전부 틀려. 근데 당신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막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하고 연결을 해서 걸리는 게 없으면 맞지만 뭔가 가다가 한쪽에 걸리는 게 나타나면 절대 그 해석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할례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그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옳다함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원수짓을 하는 건가요?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이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신은 배라. 이 말은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뭐요? 육체의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 이게 자기 배가 신이 되어진 거예요. 내 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영광으로 잡는데 이게 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다. 그들의 마침은 뭐라? 멸망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내 입의 말이 나의 영광을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마침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나님이 하세요. 매일매일 회개하도록. 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느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십자가 뿐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한 이 말은 세상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배되어진 곳이에요.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박혔어. 죄와 사망의 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율법은 못 박혔어요.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진 걸로 저 사람은 십자가만을 자랑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것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십자가 안에 죽은 자인 거예요. 다 버렸잖아요. 바리새인 버렸어요. 가말리아 문화 수세생이란 것도 버렸어요. 유대인에 가진 자부심도 버렸어요.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을지언정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이걸 전하는 건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이것뿐이라는 믿음이고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끝없이 그래서 사망의 법이 계속 엄습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나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혀진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핍박을 해도 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의 종도 되지 않고 사망의 종도 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사망 두려웁지 않으세요? 두려우세요. 두렵죠? 사망? 코로나 이렇게 도니까 좀 무섭죠?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그런데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고 억지로 할례를 명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와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에 매인자인 거예요. 사망의 법에 매인자인 거예요. 생명에 매였다면 내 안에 생명이 늘 있고 나는 생명으로 산다면 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는 허세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그만큼 있을 때에 가능한 얘기예요. 없는데 그렇다라고 한다고 허세부리고 마스크도 안 씻고 걸린 사람들 가운데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허세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거든요. 죽은 걸 자기도 알고 남이 알아. 그렇게 해서 죽은 자는 생명이 그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어. 더 이상 정죄할 수도 없어.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것부터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생명만이 산다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의로 사는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작은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모든 걸음에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입을 열 때마다 뭐만 자랑이 돼야 돼요? 십자가만. 또 하나,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나를 정죄 못해. 그만큼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는 죄의 사람은 안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하시겠어요?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할례나 무할례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진 심령이 새로워진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 라고 말하죠. 골로새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도 같이 장사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받아서 나도 부활한 사람은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하거든요.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금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바로 십자가에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보니까 오늘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규례, 십자가의 그 규례를 행하는 자,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규례를 따라서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십자가의 규례를 따라 살 때에 그들에게 심령의 평강과 긍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에 28절에 말하죠. 차이가 없다는 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정말 차이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듣고 잊어버리세요. 아니 제발 잊어버리지 맙시다. 십자가의 규례를 따라 살아야지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내가 죽으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죠. 주님 내가 오늘도 또 살았어요.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맨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가 괴롭게 해서? 갈라디아인들. 심령이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십자가로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키워서 지금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했는데 어디서 너희가 이렇게 초등학문을 다시 배워서 글로 다시 돌아가서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러고 있느냐. 그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이후로는 내가 이렇게 경고했으니까 나 좀 제발 괴롭히지 말어. 여러분 저 좀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짓고 있대요. 예수의 흔적을 그가 뭐로 갖고 있어요? 십자가 증거하는 바람에 심령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맨날 박해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흔적을 그는 심령에도 갖고 있고 육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아직 핍박 안 받으니까 없어요. 근데 심령에는 적어도 갖고 있어야죠.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옛사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자, 심령의 흔적이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인데 오늘 본문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흔적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너희 심령에 십자가가 있느냐?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중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세요? 옛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사람을 살고 있습니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나를 찬양하는 찬송의 기업으로 지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죽상이 되어져 있느냐? 오늘도 얼굴이 찌그러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게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애는 쓰는데 심령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뭘 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여러분 뭘 줄 수 있으세요?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저는 하우스 오브 지저스 여러분 사랑하니까 같이 믿음 안에서 가려고 여러분의 아픔 내 아픔처럼 기도하고 여러분의 고통 내 고통처럼 기도하면서 막 같이 가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망치를 하나 머리에 땡 쳐서 한 게 있어요. 말씀으로는 이렇게 유대인이나 할라인이나 하나라고 말씀을 전하고 한 하나님, 한 나라, 한 믿음, 한 세대, 한 백성, 한 몸이라는 걸 부르짖으면서 저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은 내가 안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망치를 친 거예요. 저들이 다 내 백성인데 저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도 네 마음에 저들을 위해서 애통함이 없다.
아, 저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교회가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는 말을 했지만,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중보 회개 기도하는 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걸 매일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주님이 시키실 때는 막 애가 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를 했는데, 저들을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내 식구, 내 가정, 이거는 하는데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맞거든요. 열방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백성 맞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니?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어질지언정 주여 저들 궁휼히 여겨 주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면 그들이 곧내 몸인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거고 내 몸이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처럼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걸 얘기를 하셨어요. 왜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라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하고 관계된 사람도 내 옆에 남편도 내 구원처럼 애절한지가 아는 거 이거 문제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겠지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냐. 나에게 맡긴 영혼 때문에는 오열을 했는데 내 육의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오열을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고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질 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으면 첫째,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과 한뜻이 되어지고 정말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매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것에 감정에 다쳐서 폭 엎어지고 조그만 것에 푹 하고 화가 나서 다투고 작은 육체의 어떤 감정, 생각, 마음, 이거에 그냥 요동을 치고 있는 우리를 볼때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귀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 생명을 귀히 여겨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걸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냐.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이 육체께 이때까지 내가 쥐고 온게 이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생명 귀하게 여기시고 이 생명으로 내 안에 채우기를 구하시며 열심히 육은 버리십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뜻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영혼도 내 몸이니까 한 나라 한 백성이 되어주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